사랑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토르게가 있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나 서토르게, 필레오 사랑은 전부 받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은 언제든지 위험합니다. 항상 내게 불이익이 오게 되고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이 에로스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아가피 사랑은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린 대단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세상을 떵떵거리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권력가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우리 상식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지역살인마입니다. 유대 지방으로 파견된 로마 무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살인관이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문헌을 보게 되면 4개 국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조건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 집에 방문한 이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이 상달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와 구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와 구제라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고넬료가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구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널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 속에 이 구제에 관한 기도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더 출세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또 누가 옵니까?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 당시 최고의 주의 종 가운데 최고의 종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이 집으로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천사가 방문한 가정, 최고의 주의 종이, 하나님 세웠던 그 시대 최고의 주의 종을 보내신 가정. 이 베드로가 와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사가 그 집을 찾아왔으며 주의 종이 찾아와서 축복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 해서 똑같은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좌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편 강도의 십자가, 좌편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편 강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좌편 강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침묵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십자가와 저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옮겨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 여인은 바느질을 하는 여인입니다. 옷을 지어서 싹바느질을 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과 그리고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삿바느질을 하고 옷을 지어서 그것이 돈을 모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늘 선행을 했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남을 돕는 일에 늘 그는 힘썼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종을 보내셔서 이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살려낼 때 사람들이 평소에 이 다비다가 만들었던 옷을 내어놓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다비다는 옷을 지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는 이 기쁨을 옛 속담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부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향유 옥합을 그것을 광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 왜 허비하는가, 이 말은 허비란 말은 저 아까운 것을 왜 갖다 붙지? 왜 저것을 쓸데없는 데 갖다 부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향유 옥합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의 1년 노동자 노임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몸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다가 무엇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한데 교회에다가 왜 봉사를 해?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저것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가?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내 쓸 것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깝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향유값을 부어드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토했습니다. 그 아까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속에 우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 일에 우선을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일에 우선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도 주님 일을 위해서 성전에 많은 물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 책에 일곱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의미는 형제 우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각 교회에 방문하실 때 방문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열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위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사업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일이 때로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가정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다면 이 자녀의 문은 인생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대단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부 빌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전부 빌린 생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축우리에서 이 가축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다. 빌려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가 누구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이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빌리시고 떠나실 때 빌린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가지셔야죠. 그래야 주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뭘 말씀합니까? 네가 그 양을 취하지 말고 너는 그를 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은 분도 많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가슴 아픈 이런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 가진 거 그거 움켜쥐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너 완악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줄 때에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이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자녀는 있는데,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가 있다는 한 가지 때문에 노인이,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무위탁 노인입니다. 정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겨울이 오면 두렵다고 했습니다.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습니다. 라면 한 끼 끓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몸져 누워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이 그렇게 있고 훌륭하게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서 이 노인은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 가정들, 부모님 잃어버리고 이 아이들이 남매가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끼니를 잊지 못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목사님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식당에서 역시 알바를 하시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화강교회에 힘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많은 곳을 돕고 싶은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연금을 약 100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사들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까지 해서 약 140군데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더 많이 도울 수가 없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늘 기도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게 해주시고 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했는데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번에 성산수양관을 교회 상관 없이 성산수양관에서 50군데를 또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산수양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드리고 친지들, 일가들한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약 50억을 들여서 설립했습니다. 나머지 땅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백억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헌납을 하고 난 후에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우리 수양관이 일반 수양관은 기도원하고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모든 식사를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현상 유지에 경제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 2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갚으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갚아왔는데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를 면제를 해달라 했습니다. 원금은 제가 갚아갈 테니까 이자를 면제해 준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싶습니다. 협조해달라 했습니다. 흔쾌히 그분들이 허락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가장 어려운 무위탁 노인들 이분들을 30군데만 추천을 해달라 했습니다. 30군데가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9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교회가 이 지역에 20개 교회를 추천해달라 했더니 25개 교회가 추천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5개 교회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20교회를 추천받아서 합해서 50군데를 1년 동안 지원할 것입니다. 합해서 우리 교회가 수양관과 교회는 약 200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지역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 단 한 번도 찾아와서 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큰 힘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저를 찾아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얘기를 듣기에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성산수양에서 50군데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품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우리 부목사로 계셨던 분들을 제가 만나자고 했더니 저한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안고 여러 곳에 교회 세운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이 신의를 쳐버리고 본교회에 있던 교회 바로 동네 앞에다가 교회를 했다는 것을 혹시 누구라도 얘기하거든 유로기 목사님이 교회를 여기다 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한때는 상처를 주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교육센터 건축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닌 50군데가 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200개가 넘는 200군데가 넘는 이런 지역 선교를 국내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제가 여기 올라서서 오늘 설교하려고 섰는데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아주 개척 초기 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70군데 교회를 돕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오시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저희 것 같은 사람들을 특히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도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시달리면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이었나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보람을 느꼈냐면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왕성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역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병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 안들을 통해서 드려진 그런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드린 그 작은 것 하나가 5천명을 살리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둡니다. 구약의 사렙다 여인은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것을 엘리야 종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 가루통에 세 가리가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나눕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 하세요. 나누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